해외 15개국에 세워진 30개의 한국 학교. 그중 가장 먼저 동포들의 손으로 세운 최초의 한국 학교이자 민족 학교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과 제1동포 사회의 리더들을 배출한 민족 교육의 명문. 일본 오사카의 백두학원 건국학교입니다. 일본 오사카시의 스미요시구. 이곳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건국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1동포 자녀,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배우려는 일본인 학생들도 상당수 재학 중입니다. 제주 출신 제1동포 기업가가 세운 학교답게 교정에는 돌하르방이 서 있습니다. 1977년 광복절, 태극기가 개양된 이후 건국학교는 한국 학교의 위상을 떨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解放後日本の教育差別そして祖国建設の一役を担うためそしてそのための知識と技術それを学校建設によって人材を育成するということを初代理事長初代校長が強い念じてこの学校を設立しております。 광복이 되었지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무공장으로 사업에 성공한 제주 출신 사업가 조기훈 선생은 초대 회장 이경태 선생과 백두 동지회를 중심으로 동포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후 한신 교육 투쟁을 거쳐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를 얻으며 민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작가다. 今日皆さん方のね 健康なお姿見て安心しました. 2学期もね 頑張ってよく学んで遊んでください. 分かりました? ね. まず日本に住んで 日本だけの教育を学びますと我々の持つ大事なルーツが非常に薄れてまた分からなくなる生徒が多いと思われます。この学校でルーツをしっかり知っていただきそして過去の歴史認識を正しく理解して建国で学んだ知識でもって 国際社会に大きく前進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が非常に大きな意義ある教育内容のところだと思っています。 교실에 들어서자 반가운 한국말이 들려옵니다. 한국사 시간에는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6학년이어서 예, 그동안 배워온 한국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낱말도 그 뜻을 확인하고 같이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 어렵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 언어를 처음엔 몰랐는데 배우니까 좀 뿌듯하고 예, 기분이 좋아요. 교육차별 철폐를 외치며 1세대들이 일군 건국학교는 세대를 거쳐 창학의 뜻을 이어갑니다. 고경필 이사장도 20여 년간 학교를 위해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고경필 이사장은 香港의 출신でもあります。小学校から通われました。
さらに国民病院理事長の阿保治もかつて民族社会で非常に活躍された方です。卒業されてもその後本校の校友会の会長され、理事も理事長も含めて 20年間ぐらい この学校に関わってこられました。 고경필 이사장이 건국학교 졸업생 고윤남 씨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お久しぶりです。暑くないですか？いや、とても暑いですね。今日は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ここは小陰本氏、私の先輩でして、ここに建国の資料がほとんど揃ってます。こちらがないと、周年 の雑誌とか作れない大事なところなんです。はい。 고윤남 씨의 아버지 고 고인봉 선생은 동창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필름을 발견합니다. 해방 직후 건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해방 기념식 전 모습이 담긴 귀중한 영상이었습니다. 생전에도 그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학교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그 이 일을 이제 제 일로 삼게 되고. 고 고인봉 선생이 남긴 영상들은 건국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있었던 오사카 기계공학교의 토지와 교사를 구입해 1946년 4월 건국학교를 개교했습니다. 150평의 교사, 4개의 교실, 200평의 운동장에 この비디오の発見をこのコインボン氏が編集されたのを見まして これはもう感動しました。これはもう幻のフィルムと称されるぐらいに貴重なフィルムに仕上がったわけですけども、我々在日だけじゃなく日本の社会を通じて戦後すぐにできた白銅学院建国がこういう歴史をカメラによって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残された私どもとっては非常に貴重な、また未来につなげられる이곳은 고경필 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구 공장입니다. 16살에 일본으로 건너온 고경필 이사장의 아버지는 금속 가공 기술을 배워 회사를 세웠습니다. 고교 시절 아버지의 파산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고경필 이사장은 아버지의 상품 일부를 제조하며 금속재 가구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최신 기계도 설비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외자를 만들어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큰 규모로 성장해 나갔고 지금은 장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필 이사장은 20여 년간 백두학원의 이사를 역임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을 그만둔 뒤에는 건국학교 이사장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기부도 거르지 않습니다. 제가 製造販売してた私の会社の頃には会社の資金を学校に寄付したりする時代があったんですけど 무조건 만들면 팔리는 이전과 달리 지금은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この椅子は東京の武蔵野美術大学にコレクションになってる椅子です。機能的には ワンタッチでどこの無段階で調整できます。これも
工場で使われてる椅子になりますけど、家庭用でもかなり普及してます。まあ、一世の苦労を引き継ぎながら、まあ、我々が今の時代に合ったものを作っていく、まあ、そういったことがね、まあ、難しいところかなと思ってます。まあ、これは私だけじゃなくてね、在日2世、3世、4世の方、まあ、全てそうだと思います。まあ、だんだんこういう製造するメーカーが少なくなってる中ではね、まあ、この会社も、まあ、非常に残さないか、まあ、残っていける会社かなとこう信じてはおりますけどもね、非常に、世界情勢が厳しくなってます。지난해 7월 건국학교 교우회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1년간 건국학교 일정들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입니다. 今日は9期の方から67期の卒業生の方が出席ということで、まあ、建国の歴史がね、非常によく感じられるような気がいたし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묵묵히뒤에서수고해주는동문들은건국학교의든든한조력자입니다. 아, そうですね。先輩の中には偉大な仕事をされてい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ので、その人たちとお話しすることによって学ぶ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건국학교를선택을한것에대해서좀더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학생들이더나은환경에서공부를할수있도록네지원을해주는것이저희이제예졸업생들의할일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방과후시간건국학교전통예술부학생들의우리춤연습이한창입니다한국의소리와몸짓을배우는아이들은전통예술을통해자신의뿌리찾기를합니다19명이있어서근데고등학생8명중학생11명로네활동하고있습니다하는거는힘든데마음속으로재밌다는그런감정이있어서그무대나갔을때도더하고싶다고계속계속느끼니까좀하게되는것같아요제주도에서열리는탐나문화제참가를앞두고수업이끝난후에도구슬땀을흘리며연습에매진합니다악기와혼연일체가되어신명나게리듬을타는학생들실력도수준급입니다다같이함께되는것이느껴져서너무재미있어요문화는한국의정체성을키우는힘입니다아이들은한국문화습득을통해국제감각을키우고여러각도로사물을바라보는힘을키워갑니다해마다탐나문화제가열리는10월건국학교전통예술부학생들이드디어제주에도착했습니다건국학교와자매결연을맺은오현고등학교에서도마중을나왔습니다저는처음이아니라여기가고향이라서어릴때왔습니다옛날보다더예쁘게네보이거든요네보였어요네너무좋았어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오현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화와 학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약을 맺은 두 학교는 오늘 동아리 팀의 실력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오연고 학생들과 교학대 학생들이 멀리서 온 또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두 학교 간의 첫 교류 무대인 만큼 고경필 이사장도 기대가 큽니다. 오연고고도 この 7月に 姉妹提携しまして 今回我々はね 제주교육청から 招待されて 明日の 달라문화재出演するために、その前にオヒョン高校と姉妹校した中での伝統芸術部の公演をこちらで催す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嬉しい。チェジュドと大阪ペットハゴン、この交流がこれから発展するようにね、祈っているところです。また発展させていきます。 건국학교 전통예술부의 공연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팀답게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아니, 이슈가 자기 빨리 바다 건너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인 버나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 중요 무형문화재인 봉산탈춤도 선보였습니다. 일본 전국대회에서 많은 상을 휩쓸고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사물놀이 대회에서도 국내외 100여 팀을 제치고 대상의 영예를 아는 실력파들입니다. 공연 재밌고 다시 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게 봤고요. 막 관객도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정말 뜻깊었어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예, 앞으로는 우리 문화를 더욱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연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교학대 학생들이 화답으로 연주를 펼쳤습니다. 나고 자란 곳도 다르고 오늘 처음 만난 학생들이지만 서로의 공연을 응원해주며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교학대가 있는데 되게 저희 학교랑 다른 새로운 느낌? 되게 좋았어요. 똑같은 민족인 한국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제 후배들 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좋은 기회였고 네, 아주 어떤 연습보다 한 번의 공연이 아주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我々の 학생도 오형고고의 학생이 仲良く伝統芸術の披露と、そしてブラスバンド部の演奏を聴き、これから本当にチェジュドと大阪が近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これからはですね、両校がお互いのいいところ、また悪いところは補い合いながら発展していければと思ってます。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축제가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도 화려한
화려한 길을 앞세우고 신명나게 풍물 가락을 울려댑니다. 고경필 이사장도 따라 걸으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아리랑 가락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눈물이 날라고 해요. 아, 너무 기뻐서.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화이팅! 제주 화이팅! 제주도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몸도 마음도 흥이 절로 나는 아이들입니다. 공연이 끝나도 흥겨운 여운이 아이들 얼굴에 가득합니다. 제주도는 제 고향인데 이번에 처음에 왔으니까 정말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약 1.5km, 1시간 이상 가겠대. 세도가 이전에 楽しく 踊って 제주도の 皆さん方に 사물놀이요. 고희로이상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政党をね、私は本当に誇りに思ってます。政党を褒めてあげたいと思ってます。どうか제주도の皆さん、我々と深く関係を結んでいきましょう。 70여 년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내는 백두학원 건국학교. 세계 무대 다양한 분야에서 교양과 능력을 갖춘 대안의 아들, 딸을 키워내는 참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